오늘 인간론 355페이지 인간의 실재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배운 것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자유, 이런 부분을 함께 배웠습니다.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러하다. 그 자유의지는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해주고, 또 인간에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타내 준다. 이런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실재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읽다 보면 생활 속에 접했던 것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예화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읽었던 소설책, 또 그가 본 영화도 돼 있는데, 이 영화의 한 부분을 가지고 서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My Fair Lady라는 그 소설과 영화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서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평범한 사람도 교육을 통해서 좀더 나아질 수 있고, 외모나 그런 습관적인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소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훈련을 하는데 사람은 교육을 한다. 이렇게 구별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을 서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인간은 지식을 축적한 다음 그것을 해석하여 그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과정이 시작되기 전보다 더욱 독립적이 되게 하는 결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지식을 축적하고 해석하고 그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또 다른 창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해봐도 교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발명돼서 쓰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좀더 나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사용한 전자제품을 만들 수가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전기를 만들어서부터 출발해서 전자제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여러 가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이용해서 전자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그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고, 그리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더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미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기들을 활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좀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미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경험되고 활용되었던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애 가운데 처음부터 출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유아기적인 단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동안 축적된 지식이나 활용된 정보를 우리가 습득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앞서간 그리스도인은 할수 없었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특별한 것은 그와 같이 축적된 지식을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도 지식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도 그와 같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활용되고 좀더그 효율적인 그 창조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적된 2000년 동안의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무시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으로서 더 그 나아지게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배워서 더욱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도 그러하며 신앙 생활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성공을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삼는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사역을 하고 또 그분이 이미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가 제한된 그 육체를 갖고 제한된 사역을 했을 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356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세 번째 줄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선생이나 자신이 이전에 달성한 수준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인간은 또한 그림이나 음악, 문학 혹은 다른 예술들을 통하여 아름다움이나 조화 혹은 정렬을 창조할 수 있다. 인간은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 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일을 위하여 도구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미 주어진 그 환경과 기기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을 활용한 더 좋은 도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신을 위하여 도구를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 이유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선천적으로 옳은 일과 그른 일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 자체가 어떤 그 이상적이고 또 생명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이런 본성적인 게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적인 그 인간이다. 그 안에 인간으로서의 특별한 실재가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35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랬는데 이 구절은 그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을 때 그 중심이라는 게 뭐냐. 이 구절에서의 중심은 신체 기관인 심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인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적인 인간을 중요시 여기며 그 내적인 것을 갖고 내적 평가를 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그 내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면서 점점 단지 마음이라는 부분이 육체의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부분, 그 인간 혹은 영적 생명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서 마음이라는 부분이 육체적인 기관에서 좀 더 영적인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해서 해설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중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설명할 때 네 가지로 여기 정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감정, 의지. 자, 우리 요 세 가지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도덕적 의지가 있다. 도덕적 의식이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 인간은 이와 같이 지식, 감정, 의지, 도덕적 의식이 있고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 있어서 좀 더 성숙시킬 책임이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실제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론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는 그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358페이지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인간의 지성입니다. 지식이죠.
자, 우리 개인 개인은 지적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지적 능력의 차이는 각 사람의 개인의 독특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등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독특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적 능력은 어떤 한 사람이 더 귀하고 귀하지 않다라는 의미보다는 개인의 독특성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때로는 슈퍼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평범한 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에 그 치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역에 중점을 둬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능력을 지적 능력을 제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한하셨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지적 능력을 크게 또는 작게 하기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적인 능력을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생각하는 것이며 계획하는 것이며 기억하는 것이고 인식하는 것이고 추론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간의 지식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한 번쯤은 읽어보면 그 새롭게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말 앞에 생각에 두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지적인 부분이고 중심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의 내용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인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즉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앞부분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위인의 어떠함 인격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 남의 것을 훔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회를 계속 엿보겠죠. 그가 도둑입니다. 가룟유다가 그러했죠.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생각이 배반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과 외적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지만 올바른 인격을 갖게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생각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우리의 인격을 결정하는 과정의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빌립보서 4장 8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여기 8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 8가지 생각의 그 내용들을 평가해야 할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해야 할 것이냐 이거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어야 되고 기림이 있고
이런 류의 여덟 가지의 생각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그 생각에 대한 통제가 결국 우리 인격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안 좋은 책이나 안 좋은 영화 같은 걸 계속 접하고 있으면 우리 생각이 그쪽으로 계속 그 연장돼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점점 반복돼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잔인한 그 영상물을 자꾸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주 그 잔인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적 인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느냐. 따라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생각을 여덟 가지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은 계획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계획한다라는 것도 우리 지성의 한 작용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앉아서 저기 쳐들어오는 그 군대를 우리의 자원으로 이길 수 있을지 못 이길 수 있을지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또 망대를 지을 때 앉아서 예산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이게 계획에 대한 이야기죠. 이 계획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신적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전쟁할 때도 저기 다가오는 군대 2만을 내가 갖고 있는 1만으로서 싸울 수 있는 건지 또 망대를 지을 때 앉아가지고 끝까지 완공될 때까지 예산이 맞는 건지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지성과 관련된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하는 작용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억이라는 작용이죠.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교훈을 늘 현재화시키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지식을 활용한 기억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도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러니까 당장의 현실적으로는 나보다 많은 그 수요가 많은 민족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방법이 18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기억하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자, 내 눈앞에 보이는 저 큰 민족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행사를 잘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랬죠. 이미 베푸신 사건에 대한 기억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 기억이라는 걸 활용해서 항상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권능들을 기억할 때, 잘 기억할 때 현재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억도 지성의 한 부분이며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제 인식이라는 부분은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식이라는 능력은 우리가 다 똑같진 않죠. 예를 들면 초원을 다 같이 걸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풀만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있는 두더지나 들새나 시내에 걸린 나무 등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들판을 걸어갔지만 풀만 본 사람이 있고 풀 속에 있는 벌레도 보고 또 거기에 있는 두더지도 보고 또 시냇가에 걸려있는 나무도 보고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내고 기억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식인데 그 인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 지식과 관련된 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끝나고 마음에 아무것도 남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인식을 잘했죠. 그래서 그 들은 말씀 속에서 많은 교훈을 찾아내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인식에 관한 것도 역시 우리가 개발해서 점점 더 낮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식과 관련해서 추론하는 능력도 있다. 그래서 그 추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추론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이 추론한다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중심에 의논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랬는데, 의논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의논한 내용을 갖고 책망하신 거지, 중심에 의논하는 건 당연한 거죠.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지적 능력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실제 그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두 번째가 감정이죠. 지식, 감정.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감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의 근원도 역시 마음이며, 그 마음은 감정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그 감정도 역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 세 번째가 인간은 의지적 실재다라는 면입니다. 그 앞부분 362페이지 첫 번째 줄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의지, 곧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결코 홀로 작용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삶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들을 검토하기 위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책임을 주셨으며, 그에 따라 인간의 의지는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라는 것과 관련된 거죠.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길을 검토할 수 있는 지성이 있고요. 그 지성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적인 부분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개종이나 그리스도 안의 성장이나 인간들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의지가 작용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종과 관련해서 인간의 의지가 있느냐, 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종과 관련해서 인간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뭐 믿을 사람은 알아서 믿겠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무슨 그 코미디 프로그램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 다음 가사가 충격적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정말 그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죠. 믿으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초청이 있습니다. 오라, 먹으라, 마시라. 그게 초청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은 의지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속죄를 완성했다. 믿거나 말거나, 깨달을 사람은 깨닫겠지. 이런 것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겁니다. 초청이죠. 믿으라, 먹으라, 오라, 마시라. 이런 그 의지를 자극하는 초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의지를 가지고 화답할 때, 그게 이제 순종에 의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했을 때 초청이라는, 믿음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청이라는 말이 흔히 미국 사람들의 그 남바라는 전도 방식 때문에 오해를 야기시키지만, 믿으라는 권유, 의지를 자극한다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적 실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지가 작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라는 권유는 필요한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식의 그 전도 방법은 잘못된 거다. 복음을 제시했다면 믿으라고 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 먹으라, 마시라 이런 말 자체가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고 의지를 자극해서
선택을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종과 관련해서 인간의 의지는 작용한다.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길게 풀으면 어떻게 풀리냐면 믿으라는 말이 약간은 추상적이잖아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며 그 마음의 의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아주 잘 표현되는데 I will decide. 나는 I will decide. 나는 믿겠다라는 의지 미래라고 그러잖아요. 주어의 의지가 아주 분명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종과 관련해서 인간의 의지적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전도의 방식에 있어서 믿으라는 것을 확실하게 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강조되지 않으면 뭐 복음을 제시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을 사람은 믿겠지 하는 식의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의 성장과 관련해서 인간의 의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고 내가 좀 더 나아지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지가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성장과 관련해서도 인간은 의지적 실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살려고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지는 작용한다.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되죠.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화해하려고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의지적 실제라는 부분입니다. 자, 인간의 의지가 이와 같이 개종,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 그리고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4페이지에 도덕적 인식입니다. 도덕적 인식. 마음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지니는 마지막 모습은 도덕적 인식이다. 자, 보통 우리가 지정의만 얘기하는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 실제의 한 부분이 도덕적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이 존재한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거룩해지고자 하는 기준이 생기죠.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참되고자 하는 의식이 생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은 의로워지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이와 같이 도덕적 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보면 제가 결론 부분의 첫째 줄을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한 인격체로서 완전한 모습을 갖춘다. 물론 그 인격체를 발전시키고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되기 전에 걷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기술들을 획득되어야 한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독특한 목적을 위해 아주 독특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독특함을 주고 그리고 그 차이가 조금 조금씩 있잖아요. 감정적인 반응이 다르고 지적인 차이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주 독특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인식할 때 자기의 소중함도 깨닫고 자기를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 내 모습 이대로라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자기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자기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완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인간적으로 열등감을 주었던 그 모자라는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자라는 면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를 독특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실제
지식, 감정, 의지, 도덕적 인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되기 원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자,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 면에 있어서 또 도덕적 면에 있어서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성자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화를 내고 복수할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이 주어졌을 때 웃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지식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배우고자 할 수도 있고 배우는 걸 포기하고 만족해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의 행동을 결정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 실제에 있어서 선택권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완성품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선택권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결론으로 훌륭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두 개의 챕터는 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본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 청교도는 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신학이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생각해보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약속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은 죄인 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참 중요한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면입니다. 서론 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들 가운데 한 날은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날이었다. 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던 것들이었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서론입니다. 자, 이 서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의 그 모습이 죄가 들어온 그날 하루아침에 바뀌었죠. 그것은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아주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아주 폭탄, 무서운 폭탄이 순식간에 뭐 몇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도시를 재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순식간에. 죄는 그런 폭탄보다 더 무섭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식간에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장 비극적인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시작된 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탄이 친숙한 존재, 뱀, 그때는 뱀이 혐오스럽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친숙한 존재로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결국은 아담에게도 자신의 죄를 나눠줬죠. 자, 아담은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와의 선택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는 유혹을 받았고 아담은 하와의 선택을 따른 거죠. 그래서 죄를 진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의심했는가 과정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참 선하고 더 좋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제안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탄의 유혹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탄이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허락하셨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은 무시해버리고요. 하나님이 금하신 딱한 가지에 관심을 갖게 했죠. 그게 이제 사단의 유혹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내게 주신 수많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해요. 이미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에게 없는 뭔가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에 집착해서 자기를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이제 사단의 역사죠.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모든 것들보다 금하거나 제한한 한 가지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사탄의 역사입니다. 368페이지에 타락의 원인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사탄은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한건 아니죠. 뭐, 그 아담을 협박해가지고 막그 선악과를 먹게 했다라든지, 그 강제로 먹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단지 유혹했을 뿐인데 선택은 아담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 죄를 짓는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창세 이후 지금까지 똑같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거론되어 있는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세 가지가 사단의 동일한 전술이라는 겁니다. 자, 육신의 정욕 그랬을 때 안목의 정욕, 이 정욕이 도대체 뭐냐? 단지 성적 욕망이란 뜻이 아닙니다. 정욕이란 뜻은 욕망이며 그 욕망은 바라고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관련된 것을 바라고 원하고 또 시각적인 부분을 바라고 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36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 보면은요. 정욕이라는 단어는 욕망이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유혹이 찾아오는 첫 번째 영역은 육신이 바라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바라는 것, 이게 이제 욕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그 해결하기까지는 쓸데없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죠? 그것도 강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본성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은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 욕망을 잘못된 방법으로 충족시키려 하는 것, 그런 시도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지, 욕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우리를 괴롭히는 욕망 중에 하나가 성적 욕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성적으로 아주 강한 욕구죠. 그런데 이 성적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죄악시한다라든지 그 성적인 충동을 받는 것 자체가 죄악시된 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요, 성적인 충동을 전혀 받지 않는다. 드디어 내가 성자가 되었구나. 아니죠, 고자가 된 거죠. 반대로요, 전혀 어떤 그 충동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병적이고 그건 정말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욕망 자체는 그게 죄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은 부분까지 자기를 정죄할 필요는 없죠. 단지 그 욕망에 대한 잘못된 그 충족이나 잘못된 생각들,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할 때, 욕구 자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자연스럽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 정당한 방법으로 통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실행시키고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단지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확장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 비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명령과 반대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욕망이며 자기에 대한 관심이다. 이게 아주 참그 좋은 정의라는 걸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알았어요. 이생에 대한 자랑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이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그건 이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위치를 원하는 대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때로 사람은 그 명예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나를 무명하게 만드시기로 계획하셨는데, 내가 유명해지려고 막 노력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책을 쓰면 가능한 이름을 큰 데다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 싶고, 표지에 자기 사진을 이렇게 담아놓고도 싶고, 그리고 그뭐 그런 그 욕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 열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할 때, 그게 바로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에 딱 걸려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에 정리해 보면은요, 유명해지고자 하는 의도나 욕구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무명하게 만드시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유명해지면 오히려 부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명하게 만드는 것이 그분의 선한 섭리인데, 내가 자꾸 내 자신에 열중해서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과 결국은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명한 것도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집회 때 제가 이름 써놓은 거 보면은요, 굳이 저기다 이름을 써놓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성경 강연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막그 이름 부분이 이렇게 강조돼 있고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그 욕망은 통제되고 제어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는 식의 그 표현이나 행동은 그게 이제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그 도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 밑에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최초의 선조는 시험에 넘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극복하셨다는 사실은 성경에 전적으로 의존하신 그리스도의 태도와 직결될 수 있다. 이분은 쉽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의심하였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방어 전체를 성경에 의존하셨다. 각 시험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된 바라는 말씀으로 진술하셨다. 자, 그리스도가 시험을 이긴 방법은 성경에 대한 인용이죠. 만일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시험을 이겼거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서 시험을 이겼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없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할 수도 없지만 말씀은 인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동일한 무기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 타락의 결과는 여기 아주 그 무섭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처음에는 물이 튀어오르지만 그 이후 계속적인 물결의 파장이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영향은 세상 끝날까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라는 그 37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그들의 타락의 결과는 인류를 통해 물결치며 전해오는 것이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원수된 상태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이와 같이 무섭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죽었지만 그의 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지금까지도 진화론의 폐해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켰던 군병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짓말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얼마 받고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죽고 그 돈도 다 썼죠. 그런데 그 죄는 지금도 유대인 사회 속에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 때부터 내려오던 얘기가 있다.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죄가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이와 같이 무섭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즉각적인 결과도 있으며 광범위한 이후의 결과도 있다. 아담의 범죄 역시 즉각적인 그 결과를 만들어냈죠.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아담을 쫓아내시고 일하도록 고통을 주시고 또 뱀은 기어다니게 하시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이런 즉각적인 결과도 초래했지만 그 형벌이 아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죄는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다. 즉각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입니다. 여기 죄의 본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또 복음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공부를 자세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죄가 무엇일까?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정의 중에 아주 좋은 정의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죄는 생각과 말, 태도와 행동 등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죄에 대한 정의인데 반복해보면 참 명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생각과 말, 태도와 행동, 조금 확장성을 갖고 있죠. 생각은 속으로만 한 거고 말은 생각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태도는 생각과 말이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은 그것이 자꾸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성을 갖고 있는 말인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죄는 생각과 말, 태도와 행동 등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버리죠.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그 죄에 대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죄의 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